자, 이제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시죠?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에 대해서 전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시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에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 하자고 하십니까? 전도하자.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후에 요한이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복음이 뭐죠? 나 같은 죄인을, 그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 자,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고 영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전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자,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전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것 우리 함께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뭘까요? 이제 이 33장 8절 이전에 보시면은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죠? 나라를 지키는 거죠. 국경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위험이 생기면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을 알려야 돼요. 저기 쳐들어왔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하고 알려야 돼요. 그래서 알렸을 때 그 말을 듣고 대비하는 사람은 살죠.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 위험을 알렸는데 그 말을 듣고도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칼에 죽으면 그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위험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무방비로 있다가 그 사람이 적의 칼에 죽게 되면 이 사람이 죽는 것도 자기의 죄로 죽지만 이 사람이 죽도록 파수꾼이 안 알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말인데 아까 그 8절에는 악인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고 구약성경에서 의인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파수꾼 된 우리가 알리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아무 방도를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면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자기 죄로 가지만
이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우리에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 전도를 안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분명히 자기 죄로 지옥을 가지만 알리지 않은 전도하지 않는 그 죄를 누구 손에서 찾아요? 여러분들 손에서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의 집에 숙소에 너무나 많은 우리 동포와 한족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시는 사역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당신의 손에서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의 손에서 그 피값을 찾을 것이요. 명심하시오. 그래요.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 속에 예수를 모르는데 아유 지야 뭐 예수 믿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면 그 피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요? 여러분들 손에서 찾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집중하시고. 자,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해요? 꼭 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순서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날은 하루 종일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너무 피곤하니까 푹 주무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전도하러 이 말 저 말 떠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기도하셔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한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는 건데 사탄이 호락호락 놓아주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는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요. 그때는 제가 전도왕이었잖아요. 옆집에 가지도 못하던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를 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다녀서 정말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공짜로 갔다 왔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처음에 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전도할 때 제가 우리 친정아버지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고집이 대단하시고 왕고집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좀 화가 났어요. 그래, 아버지 지옥 가세요. 아유, 말 안 듣는데 뭐. 아유, 그냥 지옥 가세요. 그러면서 딴 사람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오래 해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그냥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인생이 밝아지고 기쁨이 솟아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귀를 안 나오고 그 사망 가운데서 음침한 사망 가운데서 계속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제가 그때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할 때 예배당에 가서 그 한국 교회는요 나무 의자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걸 그냥 앞뒤로 흔들면서 그냥 아, 우리 아버지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냥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진짜 1년을 넘게 기도를 했는지 정한 시간에 아주 많이 그냥 계속 그냥 놓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훅 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교회 오세요. 그 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교회 오라 오시라고 말도 못했어요. 이제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제 오늘 이번 주에 토요일 날은 가서 아버지 교회 오시라고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제 딱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내 동생이 같이 살아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내일 아버지한테 전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언니 지금 우리 집에 난리가 났어. 왜냐면은 가장 성격이 강한 어떤 한 우리 따님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집이 지금 숙대밭이래요. 아버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저기 막 난리가 났다고. 이때 전도하면은 좀 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니까 언니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떡해요? 막 기도했는데 나는 꼭 이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다음 주에 갔을까요? 갔어요. 예, 갔어요. 갔더니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셋째 사이 좋아하니까 같이 이제 갔어요. 그렇게 이제 갔더니 진짜 뭐 교회 얘기는 하지는 말라. 뭐 그러면 그래도 교회 다니시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앉아가지고 한 시간 얘기하고 두 시간 얘기하고 세 시간 째로 더 접어들어 드디어 폭발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부모 자식 인연을 끊자 더 이상 교회 얘기하지 말라 뭐 이제 제일 험악한 상황까지 갔어요. 그때 또 이제 계속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포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간다 말 떨어질 때까지 내가 앉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또 설득을 하면서 혼나가면서 야단 맞아가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 시간이 살 지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그럼 내가 한번 가줄게. 근데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한 대로 지키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정말 가셨는데 부활절날 예, 등록을 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거는 자, 전도할 때 뭐 없이 할 수 없다? 기도 없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자, 전도할 때 항상 뭐가 방해한다? 사탄이 방해해요.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심하면 여러분들 이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안목으로. 야, 이게 사탄이 안 놔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 사탄보다 누가 더 힘이 세다? 하나님이 힘이 세다는 믿음만 가지고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지 마라. 우리 남편이 이제 막 아파가지고 이제 누구 전도하러 가냐. 오지 마라. 우리 집이 지금 분위기가 영 엉망이다. 지금 그런 소리 들릴 때가 아니다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고민을 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전도하러 가고 싶은데 저기서는 진짜 올 때가 아니라고 오지 마라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째야 돼요? 그때가 갈 때. 그때가 갈 때. 가장 험악할 때가 갈 때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갈 때예요. 절망 가울 때 있을 때 누구든지 보면 싸우자고 하고요. 멱살잡이하고요. 좋은 소리 안 나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시면은 반드시 절망 가운데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까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뭘 하시는지 보도록 하죠. 3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전했습니까? 다니셨습니까? 다니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것은 회당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없죠. 다니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길에만 나가도요. 천지 사방에 보이는 게 사람이고요. 저 가리봉 시장 가보세요. 박짝박짝 박짝 하는 게 우리 중국 동포고 우리 중국 백성이에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여러분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요? 여러분들 손에서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전해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자 그분이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그 결정은 본인에게 있고요. 그 죄값은 본인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했을 경우에. 근데 만약에 그 말 끝에 한 번도 안 내고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면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여러분들에게서 찾아요. 근데 그래요. 어떤 분들은 너 교회 다니나 하고 친구들이 뭐 아니 내가 뭐 거기 뭐 다니러 간다 그냥 놀러 갔지 뭐 나 안 다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온 거는 여러분들 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교회란 장소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 마귀에서 잡혀서 사는 자는 이런 곳에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든 여러분들은 여기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한중사랑교회 다녀. 나 한중사랑교회 교인이야, 성도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내 눈에 뜨이면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사람 이제 찾으러 다니잖아요. 만나러 다니면은, 난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이 있어요. 빌립은 어떻게 전도했는지 보도록 하죠. 나다니엘에게 전도했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야,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아는 분들이니까 자, 구약 성경에 얘기한 메시아가 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얼른 그래 그렇구나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굉장히 뭐 교통의 요지에 있는 크고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아주 저 시골에 있는 한적하고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것을 약간 조금 그렇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동네에서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려고 이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려고 하면서 나다니엘이 시원찮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뒤에 구절 볼까요? 예, 46절에 보시면은 예, 빌립이 이르되 와서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와서 보라. 예. 한번 와 봐라. 한 번만 와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이제 빌립의 이제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교회 그냥 와봐라. 교회 좋다. 우리 동포들 많이 모인다. 오늘 무슨 행사한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장점을 소개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모시고 와도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처럼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참 많이 초신자 때는 예,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전도를 하고 시장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하루 24시간 저는 그때 뭐 전도에 미친 것처럼 하루 종일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학부모 회의를 하면은 저도 이제 엄마 학부형으로 이제 가서 학교에 딱 가서 앉아 있으면은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 말하는 게 들리지 않고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어, 나 수희 엄마야 이러면은 엄마들이 어, 수희 엄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수희가 공부를 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아, 내가 그 한번 내가 놀러 갈게요. 이제 이래놓고는 찾아가서 아,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하면은 솔깃했어더래요. 왜냐면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거든 수희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쟤는 그러죠. 걔는 꼭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 읽고요. 어, 진짜 그랬거든요. 꼭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애들 교회 보내요. 애들이 공부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요. 마음이 집중이 돼야지 잘하거든요. 착해야지 공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세요. 했더니 막 수희 친구들 교회 많이 가고 내가 또 그 엄마들, 엄마도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은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전도도 하고요. 이제 우리 아이가 학원을 이제 영어 학원을 어찌 좀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 주변에 학원이 있을까 해서 내가 이제 조금 멀리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학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학원이 4층인데. 근데 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전해서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피값을 어떻게 해요? 내 손에서 찾는다고 해서 저는 막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예수 믿으세요?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제 어떤 여자분이 나랑 동년배 비슷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올라가는데 어째요?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잘 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속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뭐 어떡하지? 전에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데 또 3층 올라가요. 난 4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3층이 되니까 그때서야 입을 뗐어요. 저기 어디 갔어요? 했더니 학원 갔대요. 어, 그럼 나하고 같이 4층에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4층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 가는데 옆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뭘 할 때마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디 사세요? 했더니 어머 우리 동네 살아요. 어, 몇 동에 살아요? 했더니 옆 동에 살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터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내 신내동 1호 신자가 전도 1호가 됐고요. 20년 전인데 그분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세월이 그렇게 빠르죠? 그렇게 전도해서 천국 가셨어요. 예. 또 이제 택시를 탔는데 옆에 이제 합승을 하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탔습니다. 근데 봤더니 웬 아주머니께서 옆에 또 좌석에 앉아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때를 어떤지 못 든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또 가슴이 두근두근 어떻게 또 말을 꺼내나. 근데 하나님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해야 되죠? 하면서 이제 두근두근 막 가슴이 졸이면서 저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 이 사람이 우리 바로 옆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놀러 갈게요 하고 이제 택시에서 알고 그러니까 갔더니 봤더니 어 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 어느 학교 다녀야 되는 우리 아들하고 같은 어머 나 우리 아들도 거기 다니는데 혹시 수희라고 알아요? 이랬더니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아이고 어머니 수희 어머니 되시냐고 걔는 어떻게 공부하냐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내가 이제 교회 오시라고 했더니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은 온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가서 모시러 가요. 저는 항상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딱 모시러 가요. 띵동 했더니 나오시다 않고 오늘 못 가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했더니 아우 오늘 시골에 무슨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갔더니 뭐 어쩌고 그 다음엔 아예 없고 데리러 가기를 50번도 넘게 갔는데 허탕을 그렇게 친 거예요. 이 사람도 대단하고 제가 생각 오기가 나잖아요.
어떻게 택시에서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한 것도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예, 그래서 제가 가까이 사니까 또 나를 영 거절을 못하잖아요. 근데도 50번 넘게 그분은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 끝나고 절로 걸어가면은요, 가리봉동, 대림동 얼마나 우리 동포들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런 습관 가운데서 늘 보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국 동포, 우리 한중사랑교회 1호 선자 손정숙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제요, 전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핏값을 나한테 찾는데.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그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장쌤 하신 분인데 중국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봤는데 뭐 중국교회하고 한국교회하고 좀 다르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책 읽으시면서 그래서 자기 친척 데리고 오시고 동서 데리고 오고 동생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중사랑교회가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 오든 안 오든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예, 그분의 순종의 여부에 또 딸렸고 내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처럼 전도하는 건 쉬워요. 근데 좀 열매가 좀 많이 나기가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능력 있는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럼 그 다음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를 한 건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개와 같이 생각하면서 상종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면서 우물에 들렀을 때,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물을 좀 달라 했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줬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이 여자에게 다가섰어요. 당신에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이 왜 대낮에 물들어 나온지 아세요?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본인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상태로 살고 있는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서 사람들 없을 때 물길로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우물에 가서 물을 갖고 와야지 그걸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근원인 이 물을 뜨러 낮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형편을 보고 그것까지 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감동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자, 그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나오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천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이때는 가늠한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인데 남편이 다섯 명이 있어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자신의 과거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봐 사람들 눈에 띌까봐 겁이 나서 숨어서 대낮에 물들어 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사람들에게 나간 게 어떻게 변화된 거죠? 자신을 드러내기가 무섭지가 않는 거죠. 회복이 되었잖아요. 늘 숨어서 나는 죄인인데 내 팔자야 어쩌고 이렇게 당당했어요. 예수를 만나서 다시 살아난 새 생명 얻은 기쁨이 너무너무너무 커서 이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감격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 만나러 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내 얼굴을 세우려고 하는 아픈 과거, 못난 거, 부족한 거, 허물 많은 거는 똘똘똘똘똘똘 숨겨놓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난 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교만이죠.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면 내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의 감격으로 복음의 감격으로 이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시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감동을 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가 특별히 뭐 전할 수가 없어요. 와 보라. 예.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되어가지고 참으로 감사하고 좋다.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실 거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가리봉시장 지나면서 무심코 지나지 마시고 저기 대림동 가면서 무심코 가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붙이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